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적심 대빵입니다. 오늘은 적심하는 날. 오늘 놓치시면요, 이제 또 이런 기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왜냐면 적심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 아가야가 출하가 돼야 되는데 너무 무겁거나 너무 아가야잖아요. 그러면 적심이 안 돼요. 이 아이 아라베스크입니다. 제가 이거 진짜 아라베스크 아마 글씨 보니까 제가 볼때 최소한 3년은 좋게 묵혔지 싶어요. 이 아이요? 크다고요? 땡. 자, 잠시만 더큰 아이가. 이 아라베스크를 제가 전에 영상에 꾸준히 올렸어요. 얼마에? 16만 원에 올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어떻게요? 아이고 너무 크지? 그게 아니고 비쌌지. 크면 커도 어디다 올릴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주기만 해. 자, 어쨌든 다 잊어버리세요. 얘는 제가 옛날에 썼던 화분에 지금 식재가 이미 다 되어 있고, 이 아이가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절대 아닙니다. 더 많아요. 똑같은 아이 세 개, 똑같은 아이 세 개, 또더 작은 군생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구독자님 적심 대빵한테 할 일이 부탁. 적심만 쓰시면 내가 다 해줍니다. 자,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아라베스크. 자, 오늘은 적심하는 아이들만 주로 제가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자, 아라베스크 드디어 적심하기 딱 좋은 아이가 왔어요. 7.5포트인데 많이 묵지 않았어요. 색깔은 물론 이 정도는 여름에 조금 빠질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이고 오늘 얼만큼. 자, 크기 비교 갑니다. 구독자님. 나도 저렇게 할수 있을까? 충분히 합니다. 자, 적심 원하시면, 자, 아쉬워요? 뭐가? 그렇게도, 자, 한 판은 이미 판매가 되었습니다. 왜? 지난번에 온슬로우 못 사신 분, 스파이시 못 사신 분이 너무 억울해하지요. 왜? 지금 현재 군생이 뭐 소담스럽게 나와서 출하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라베스크 시끄럽고 한개 6천원, 네개 사면 24,000원이잖아요. 2만원에 수량은 난난난난난 많지 않습니다. 자, 제가 맞아요. 어느 분이 실루엣을 저한테 샘플로 이제 남겨놓은 아이를 달라 하잖아요. 아유, 그 얘기 적심해봤자 얘기도 안 나오는데 불쌍하게 뭐하러 잘러? 적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 요 아이 아라베스크이고 하나는 6,000원이 맞습니다. 두개 하시면 12,000원입니다. 만원 땡! 아유, 누가 그렇게. 자, 그러면 그저 모여라 어떻게요? 키핑장 언니들 모여라. 왜냐면 내가 이런 거죠. 요만한 거 내가 갖고 싶지. 놀데 없어요. 천만의 말씀. 비싸서 못 사지. 만들면 되잖아요. 제가 횟수로 한 2, 3년 정도만 고생하시면 이 상품은 충분히 됩니다. 만약에 이 정도를 내가 샀다 그러면 2, 3년 지나면 요 정도에. 아이, 크기가 다르잖아요. 자, 아라베스크 설명 그만합니다. 자, 7. 5포트이고 나는 적심하고 싶다. 모여라. 누가 다남대유기 적심 대빵이에요. 이렇게 판매하는 데가 없더라. 왜? 팔면 에휴, 그럼 다 그렇죠. 자, 이 아이는 맞아요. 아, 이문이 없냐고요? 네, 있지. 이문이 있어야지요. 이문이 없이 여태까지 다 해드렸잖아요. 자, 하나 6,000원이고 네개 사면 결국은 5,000원 꼴이네. 그죠? 자, 다 봤죠? 아라베스크? 자, 적심 원하시면 적아요. 자, 이 아이는 17cm 포트예요. 이미 뿌리는 이미 다 내는. 아이고 야요. 크리스티 뷰티 중품이고 가격은 6만 원이고. 자, 단독 샷 출연해봐라. 참 진짜. 그쵸? 자,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그다음에 제가 봤어요? 요 수량이 없어요. 자, 크리스티 뷰티 중품이고 가격은 6만 원입니다. 17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자자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박스티. 아이고 세상에, 얘는 뭐용? 자, 얘는 제가 단독 특별, 지난번에 저희 큰 사이즈가 다 판매가 됐어요. 그 아이는 오랫동안 만들었던 아이예요. 자, 이 아이는 금황송. 어머, 글씨 쓴거 어디 갔뀨? 참, 잠깐만 찾아볼게요. 글씨 6만 원짜리 어디 갔뀨? 참, 주머니다 넣나? 자, 감상하고 잠시 하고 계셔봐요. 아유, 세상에 어디 갔대?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참, 주머니. 금황송.
구망성. 어머, 세상에, 나 이거 6만원인데요. 자, 어디를 봤어? 예, 어서오세요. 자, 구망성 6만원 맞잖아요. 자, 제가 한번 들어봅니다. 얼마나 이쁜지? 흥하신다고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진짜, 진짜. 자, 이런 부분은 꽃대를 자른 부분이에요. 자, 이런 부분은 꽃대를 자른 부분입니다. 아, 색깔이 들렀다고요? 흥하시겠어요? 아유, 그럼 손해보세요. 자, 금왕성 6만원이고, 자, 하나 더 갑니다. 잠시만요. 아유, 세상에. 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대품은 제가 처음 소개합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크지 않았죠. 자, 아유, 세상에. 내가 꽃대는 다 잘라서 보낼 겨요. 꽃대는, 그 수영 만드는 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꽃대는 다 자르는 게 맞습니다. 와, 꽃을 보게. 야, 6만원이에요. 금왕성 6만원.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자, 금왕성 6만원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지난번에 그 적심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출하했던 아이들 영상 한 몇 가지 더 볼게요.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사냐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사냐초가 가장 좋아. 사냐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요 2,7,000원. 그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죠?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이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예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0,000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0,000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0,000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0,000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예,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예,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흑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흑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흑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